KBS 조이. 내가 맛있는 거 싸왔어. 너 혹시 나이떡이라고 알아? 나이떡이 뭐야? 이걸 몰라? 어. 이제 곧 따뜻한 춘분이잖아. 춘분에 이 나이떡 먹으면 올 한 해 액땜을 다 할 수 있대. 나는 한 살이니까 나이떡 좀 출출한데 한 개밖에 못 먹어. 하나. 맛있다. 손녀 것도 갖고 왔어. 손녀는 466살이니까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 하나라도 남기면, 하나라도 남기면 재수 옴부트인데. 재수 옴부트인데 하나라도 남기면. 이게 뭐야? 아예 이 새끼야. 466개야. 와. 너 혹시라도 저거 갖고 비닐에 잘 싸놨었어. 응. 다 먹으면 녹화 들어갈 거니까 먹방 한잔 생각하고 먹어. 와, 야, 이걸 다 먹어야. 어. 액땜 안 돼. 만약에 10개만 먹으면 455개의 불운이 찾아온대. 퇴퇴퇴, 퇴퇴퇴. 퇴퇴퇴. 465년 동안 좋은 일만 있으라고 선녀한테, 알았지? 깨가 맛있는데 여기 밑에 건 저거네. 콩. 또 먹어봤어? 그래도 재수 온 붓기 싫은가 보지? 아유, 떡 잘 먹는 선녀. 떡 잘 사오는 동자. 아이고, 신통해라. 준비됐어? 오케이. 원, 투, 트리, 퍼.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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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만 살살살살살살살살 건강해요 살살살. 아주 좋은 일만 생기고 모두 다 건강하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좀 옮겨봤습니다. 지하 밀실에서. 이제 강남역에서 길거리에서 네. 즉흥적으로 고민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네, 네, 네. 이번만큼은 네. 사전에 저희 보살팀으로 그렇죠. 고민을 신청해 주신 분들을 그렇죠, 한해서 그렇죠. 저희가 네. 이렇게 모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저희 네. 방송이 네. 지금 시간이 바뀐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 근데 아직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네. 좀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KBS 조이죠. 네. 채널이 이게 다양하더라고요. 여기 고지 쫙 네. 해주세요. 동네별로. 네, 고지를 좀 해주세요. 그 1번, 26번, 27번, 28번, 29번, 31번, 32번, 33, 35, 36 38, 39, 40 93번이 이제 지역별로 네. 채널 조인데 꼭 잊지 마시고 저희는 8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게 장소도 바뀌었는데 네. 첫 번째 손님으로 어떤 분이 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첫 번째 손님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와요. 어서 들어와요. 그래. 아. 자, 이름 최천규입니다. 이진경이요. 진경. 진경. 지금 뭐 해, 천규? 너 뭐 할 것 같아요? 몰라. 몰라. 천규? 네, 네, 네. 그냥 얼굴 봐서 놀 것 같아. 아, 백수요? 통신업계 쪽에서 네, 일하고 있습니다. S야 아니면 어디야? K야?
저희는 3사 다. 아, 네, 종합과. 아, 네네. 대리 좀 하는구나. 네네네. 아, 그래요. 그 진경이는 뭐예요? 우선 인쇄물 디자인은 아, 영상 디자인. 야, 디자인은 만난 지 얼마 된 거지, 그러면? 이제 1년 반? 1년 반 정도 됐네. 됐습니다. 네네네. 1년 반에 여기 찾았다는 건 결혼인데. 기가 막히지? 아, 네. 아, 보살 괜히 하루 이틀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뭐가 문제야? 지금 다 좋은데. 근데 고민이 뭐야, 그럼? 아, 저희가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 다툼도 많이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마셔야지 언제까지 어깨춤만 추고 말 테야. 아니 저도 연애 때는 주 3회 정도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먹어주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랑도 하고 좋고 하니까 먹어줬는데 이제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 지금 일주일에 한 7번은 먹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7번은 먹는 것 같아요. 매일? 매일, 네. 얼마나 먹어? 한 번 먹는 양이 어느 정도? 같이 둘이 먹으면 한 3, 4병 이상 정도. 혼자서? 혼자서? 아니야, 같이. 혼자서는? 아니, 아니, 아니요. 저 원래 연애 때는 이제 밖에서 먹으니까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같이 미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방수라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방에서 먹으면 빨리 취하잖아요. 또 보일러도 뜨끈뜨끈하니까. 그래서 그냥 한 병 먹으면 좀 취해요. 그래서 평일에는 한 병 정도 먹고 이제 금, 토, 일에는 좀. 술 얘기하는 게 되게 행복해 보인다. 술을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했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어머니, 어머니셔? 네네. 장모님이시네? 네네. 어머니 몇 살 때부터 딸이 술 마셨어요? 10년 된 거예요. 아, 그래도 졸업하고 마셨네요? 아니에요. 학생 때도? 근데 어머님이 많이 봐주셨나 봐요. 고집이 세다는 건 말 안 돼. 말 안 돼요? 아, 진짜요? 근데 도사님들은 술을 잘 안 드세요? 아니, 우린 먹지. 먹는 먹는데. 비 오면 뭐 생각나세요? 난... 비 오면 우산? 비 오면 우산? 비 오면 뭐 따뜻한 국물 생각나고 하는데 근데 저는 또 김치전에 막걸리 생각나고 또 일 끝나고 하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술이 생각이 나요. 아, 뭐 맛있는 반찬에다가 근데 또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술 한 잔 먹으면서 보면 이게 감정이입이 더 잘 되고 그러면 또 조금 한 병 먹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은 좀 먹지 말자. 얘가 그러면은 술을 먹고 힘들어하는 때도 있어? 그 다음날? 조금 있는데 그냥 오히려 술을 안 먹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더 우울해 보여. 아니, 그렇게 우울하진 않아.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있으면은 괜히 사람 멍 때리는 거 있잖아. 멍 때리고. 진경아, 이게 이제 혼자 있을 땐 상관없어. 10병 아유. 먹든 20병을 먹든.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결혼을 한다는 건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방송 또 양가 부모님 친정에서 다 볼 텐데. 아, 네네. 부모님도 이제, 아셔? 다? 양가 부모님들이 다 얘 이렇게 술 좋아하고 뭐. 같이 드세요. 같이. 드세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건 아는데 이제 많이 자주 먹는 거는 모르시죠. 그때는 또 조절해서 마시니까 또 어른 앞에서 맞아요. 조절. 네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얘가 문제가 그거야. 살살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만 먹고 매일 달리는 거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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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매일 달리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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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게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지만 그냥 이게 먹다 보면 괜히 객기로 좀 먹는 게 있거든. 네, 맞아. 어? 네, 어거지. 야, 너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얘가 야 그래도 내가 이진경인데 같이 있을 때 야 내가 그래도 주변에 평판이 있는데 매일 먹던 건데 야, 내가 매일 먹어줘야지 하루라도 쉬면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객기로 먹는 거야. 맨날 그 소리를 해요, 맨날. 그치? 맨날 그 소리예요, 맨날. 안 봐도 비디오야. 왜냐하면 7일이 정말 술이 달고 입에 쫙쫙 붙어가지고 마시진 않아. 그중에 하루 이틀은 틀림없이 객기로 마신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진경이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래. 음주 습관 중에 가장 나쁜 게 매일 먹는 거. 매일. 매일 먹는 거. 간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얼마 전에 건강 문제 봤는데 멀쩡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건강 문제 봤는데 멀쩡했어요. 해마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건강 문제 봤는데 해마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이거 안 보여주는데. 근데 치즈한 생일 얼굴이야. 너 술 때문에 그냥 너 그 야 그걸 어떻게 매일 먹냐고. 쟤는 되는데. 아니 우리도 먹으려면 돼. 두 시간 내니까 코 딸기 코 되는 거 봐봐. 아니 방금 코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야 만졌다고 누가 그렇게 코, 코. 너는 틀림없이 네 간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해마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 됐어. 또 해. 지난번에 여기 우리 아주 인물 좋은. 어. 그, 아, 아 봤어요. 그 아저씨. 봤어요, 봤어요. 아, 봤어요. 얼굴이... 그렇게 돼, 너. 네. 어. 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같이 먹어. 네. 어떤 날 날 잡아서. 네, 네. 완전히 그 다음 날 아야 소리도 못하게, 아야 소리도 못하게 그 정도로 먹어. 못 일어.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한번 술로 고생을 하면 한 며칠 동안은 아 좀. 아, 먹기 싫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야. 네네네. 네? 진짜로? 내일 먹자고? 내일 먹자고? 얘는 좋아하네. 아니면은 내일 먹지. 그런 방법도 있어. 와인 있지? 와인을 한 200만 원짜리를 매일 한 병씩 먹어봐봐. 못 먹고. 그래, 뭐 안 먹는다니까. 소주는 안 돼, 이제 와인만 마시자 하고 대출 받아서 한 2천만 원씩 사다 놓고 매일 몇 병씩 가나 한번 해봐봐. 너 일은 제대로 하니? 저는 근데 저도 약간 제 자랑인데 저는 술 열심히 달리고 놀 때도 열심히 놀고 일도 열심히 자고. 근데 봐봐, 술은 먹고 힘들잖아. 네. 몸이 힘들단 말이야? 네. 몸이 힘든데 어떻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있겠어. 너 이거 똑같은 거야. 내가 만약에 농구 선수인데 내가 시합 전날 가서 술 신탕 먹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야, 나가자 그러면 그러고 시합 나가. 몇 번 있었지 그래도. 어릴 때 있었어요. 어릴 때 있었는데 어릴 때 몇 번 그러고 이제 정신 차렸죠. 다시는 안 된다는 걸 알린 거죠. 안 되고. 그러면 너 일주일에 5일 출근하는데 매일 그 전날 술 먹고 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응. 너 거기서 월급 받잖아. 너 거기서 월급 받잖아. 아, 저 사장. 아, 네가 사장이야? 응. 아, 네가 사장이야? 응. 그래서 마시는 거야? 맛있게 마시라고. 많이 마셔라. 허이! 자, 이제부터 스케줄을 정해. 스케줄을 정해. 지켜. 여기 오늘 나온 기념으로 너 자. 아, 이 순간 안 오길 말했는데. 됐고. 지켜. 안 지킬 거면 그냥 가. 지금 가. 뭐 굳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목 아프게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나 지켜야 돼, 진짜. 우리가 뭐 니네한테 돈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 일주일에 며칠까지 먹을 수 있어? 네 자신, 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봐. 넉넉하게? 3일. 3일? 네. 3일이면 오케이. 오, 좋아. 오랜만에 의견이 맞네, 나랑. 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일주일에 3일로 출발해. 내가 볼 때는 수요일 날 하루 먹고. 네, 맞아요. 금요일 날 이제 일 끝났으니까 또 하루 먹고. 그리고 일요일 날 집에서 좀 심심하고 적적하니까 하루 먹고. 이렇게 딱 3일만 먹어. 오케이? 어, 좋아요. 일요일 안 돼, 일요일은. 왜냐면 일요일 날은 안 돼. 월요일 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제일 중요하거든. 월수토 어때, 월수토? 근데 왜냐면 월요일 시작, 한 주를 시작하는 거. 일요일 날 먹고 월요일 시작하는 거. 일요일 날은 좀 가볍게. 나는 지금 좀 너한테 여유를. 월요일 날 끝나고 남편이랑 신랑이랑. 알아서 요일은 정해. 요일은 니네가 알아서 정하고 연탄은 안 된다고. 이거는 새로 나온 거야. 새로 나온 거야 이거. 진경이가 아, 술에 관련된 뭐 부부 이제 궁합이기도 해. 아, 나 깃밥 뽑을 줄 알았는데. 자. 제가 뽑는 거예요? 이거. 자, 진경이 보자 보자. 자, 진경이 보자 보자. 여봐, 니네 계속 술 먹으면 각방이야. 너 계속 술 먹으면 각방이야. 거짓말. 계속 술 먹으면 각방이야. 거짓말 안 한다고. 와, 진짜 신기하다. 나랑 같은 거 아니에요?
애기 너 다 좋은 것만 계속 그럼 다 좋은 거야. 우와. 이렇게 못 믿는 애들이 있어요. 너 이 다 좋은 거에 이거 하나 뽑은 거 각방. 센데? 술 줄이고. 네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그래도 이제 너 혼자가 아니라 청규랑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잖아. 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산다고 그래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어? 앞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진짜 새로 또 생길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적당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파이팅. 네,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아, 대본이 없어. 아, 대본이 없어. 아, 진짜 완전 그냥 혼나러 갔는데? 땡이야, 땡. 아, 진짜. 정기가 각방 나오셨잖아요. 아,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 많고 많은 전개 중에 각방. 근데 몇 번 각방을 쓴 적이 잠깐 있어가지고 진짜 소름 돋았어. 술 먹고 싸워서 몸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주 3회부터 시작해서 잘 줄여볼게요. 고마워. 술을 같이 맨날 먹어줘서. 이거 이런 건 제대로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그런 거 진짜니까. 그러니까. 아, 이런 거 창피한데. 아빠. 화이팅. 화이팅.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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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따라라 뚝딱딱. 뚝따라라 뚝딱딱. 아니 아빠 싫다. 안 하고 싶다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신기해. 아, 이거 고민이네.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많긴 한데... 아, 말 좀 편하게 하세요. 일곱 살짜리들도 반말하는데요. 뭐. 너한테는 반말할 거야, 걱정. 너한테는 반말할 거야, 걱정. 기다리고 있어봐. 아, 네. 딩동댕 유치원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아시네요? 그럼요. 뭐 마찬가지 지금 펭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뚝딱이가 이게 원조거든요,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거의 뭐 초등령이었죠. 예. 저 이쪽에 있는 얘기한 건데 익숙해가지고. 초등령은 전대야. 목소리가 틀어놓은 것 같네, 진짜로. 뚝딱이고 뚝딱이 아빠시고. 예. 뚝딱이 아빠시고. 뚝딱이는 도깨비. 네. 금나라라 뚝딱 할 때 네. 뚝딱이. 맞습니다. 아, 맞죠. 난 다 알거든요, 이거를. 아. 뚝딱이가 그럼 올해로 몇 살 된 거지? 저는요. 94년도에 7살이에요. 94년도에 네, 7살이요? 94년도에 7살 역할로 뚝딱이를 했고요. 네. 그 이후로 계속 26년 동안 활동하고 있어요. 33이네, 그럼. 아, 아. 94년에 7살이었으면은. 근데 저는 도깨비라서요. 아. 좀 나이를. 아, 고무줄이에요. 그래. 뚝딱이 아빠는 지금 예. 나이가. 예, 저도 7살 때부터. 아이를 키웠어요. 같이. 아. 예, 한 3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대단하네. 사실 우리 김준호 선배님은 어린이날 네. 섭외 1순위입니다. 그럼요. 섭외를 못해서 네. 사실 헬기까지 보내줄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드리면 코 묻은 돈의 아버지다. 코 묻은 돈의 아버지다. 사실 부모님들이 주시긴 하지만 어린이날 행사는 뭐 뵙기가 힘들어요. 네. 오늘은 그러면 뚝딱이 고민이에요? 뚝딱이 아빠 고민이에요? 뚝딱이 고민이에요. 뚝딱이는 무슨 고민 때문에 왔어 오늘? 아, 제가요 후배들이 많은데요. 네, 많지 많지. 네, 뭐 걔네들이 저를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전화해도 맨날 전화 안 받고요. 아, 전화도 해요? 아, 그럼요. 뭐 주말에 뭐 하냐, 뭐 등산 갈래, 뭐 오늘 회식 어때 이런 전화하고 이러려고 하면요. 귀에서 귀하고 입이 너무 넓으셔가지고 전화하려면 옛날 저기 그 우리 그 이거 벽돌만한 거 그 무전기 그걸로 해도 짧을 것 같은데. 아, 전화 돼요. 와, 스피커폰도 있잖아요. 아, 스피커폰. 네네. 와. 그럼 여기 다 돼요. 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받았다 하는 거니까. 아, 다 돼요. 주로 어떤 후배들이 피해? 뭐 이름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 P로 시작하는 친구인데. 수. 네. 근데 걔는 네가 좀 이해를 해야 돼. 너무 떳떳하게. 걔는 사실 우리보다도 바쁘. 아니 근데 우리 뚝딱이가 원조 일기거든. 원조 일기. 캐릭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너 오래 해먹었잖아. 아, 근데요.
피만 피하는 게 아니고요. 실명 얘기해도 되나? 아, 제가 되게 아끼는 후배들이 있는데요. 바쁘지. 고민 상담도 해주려고 그러고 전 친하게 지내려고 막 얘기하는데요. 막 이런 후배들이 저를 그 절교 선언한 후배도 있고요. 왜 절교 선언을 했어? 좀 거리를 멀리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요, 26년 동안 방송만 하다 보니까 그 외부의 친구들보다 방송국 후배들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후배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소원하니까 제가 인생 망한 것 같고 엄청 우울해요. 단체 카톡방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단체 카톡방에 막 얘들아 오늘 뭐 어때 이러면요 읽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고 한참 뒤에 몇 시간 뒤에 동시에 읽어요. 그러고는 다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고 막 나가버려요. 너 옛날에 그 후배들하고 뭐 회식하고 이럴 때 돈 안 낸 적 있니? 돈 안 낸 적 있니? 아니요, 저희 다 N분의 1로 계산하죠. 그래도 네가 26년을 했는데. 아니 아버님이 좀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고살님들 제가요 옛날에 잘 나갈 땐 제가 막 사줬어요. 근데요 지금은 뿡뿡이나 펭수나 뽀로로 얘네들이 훨씬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뿡뿡이나 펭수나 뽀로로 뚝딱이는 요즘에 어디서 활동하는데? 제가 원래는요 데일리 프로도 매일매일 나갔었고요. 주말 프로도 나가고요. 그래서 엄청 바빴어요.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26년 동안 EBS에서 편성에서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와, 대단하네. 방귀대장 뚝딱이. 원래는 뚝딱이로 하려고 그랬어요. 아, 원래 방귀대장 뚝딱이? 네, 저한테 섭외가 왔는데 제가 못한다고 한 거고요. 와, 깠네. 요리조리 뚝딱 이런 것도 제가 다 하려고 그랬고요. 너 후배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 계속하지? 네. 네가 피하는 거야. 너 그러니까 펭수 집들이 할 때 뚝딱이만 안 불렀다며. 네. 그러니까 네가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너는 딴 사람이 해줘야지. 네가 네 입으로 하면 안 되지. 아무도 안 해주길. 아니, 네가 좀 기다렸으면 우리가 쓱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제가요, 꼬마 요리사도 원래 저도 오디션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노희지가 할 때 제가 노희지 누나랑 같이. 노희지 씨가 지금 결혼해서 시집 갔다 오르지 않았어? 그 누나랑 제가 같이 오디션 봤어요. 서른 몇 살 아니야? 40대가 되지 않았어? 오디션 봤는데 제가 그때 떨어지고요. 그때 배추 아줌마랑 무도사랑 이런 분들하고 다 저랑 친해요. 내가 지금 뚝딱이 얘기 쭉 들어보니까 후배들이 피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살짝. 왜요? 뚝딱이가 입 한 번 여니까 말이 많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지금 최고참 선배잖아. 네. 선배가 되면 될수록 입은 좀 닫고 지갑은 좀 열어라. 왜냐하면 동생들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말만 잔소리 엄청 하고 또 뭐 N분의 1 하자고 이러고 이러면 후배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한다. 아, 그럼 결국 그건가요? 그럼. 근데 뚝딱이를 보게 되면 아빠도 좀 같이 만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닐까? 아빠는 행사 때문에 바쁘세요. 아, 진짜로? 네. 뚝딱이 같이 안 가? 아빠가 저는 안 데려가요. 진짜? 왜 안 데려가요? 그쪽에서 네. 뚝딱이... 저작권. 출연료를 안 줘요. 얘는 그 방송국 소속이니까. 네, 저는 소속이에요. 전속이구나. 네. 전속이래서. 그럼 뚝딱이 아빠는 여기 계시고 엄마는 누구? 엄마는요, 외국에서 사세요. 더운 나라요. 어디? 사우디. 거기서. 캐릭터를 굉장히 어렵게 잡으시. 진짜 성우님이 계세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사우디 오랜만에 듣는데. 아니 뭐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러면 사우디 가셨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엄마가 일하러 사우디를 가셨다. 엄마가 무슨 일 하시는데? 엄마 무슨 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 건설업 하고 이런 거 하세요. 할머니한테 컸어요. 할머니 손에. 네. 그랬구나. 왜냐하면 아빠가 직업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엄마가 벌어서 보내오면 제가 이제 뚝딱이 가르치고 엄마 찾아 산말리 느낌 같은 느낌이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뚝딱이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요. 얘한테 제가 주민등록증도 못 만들어줬죠. 그래서 통장 하나 개설 안 해줬죠.
또 뭐 이 친구 뭐 어디 가까운데 뭐 유학도 한번 안 보내봤죠. 아, 네. 이렇게 아빠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유학은 그럼 엄마 있는 대로 가면 안 돼, 사우디를? 엄마 있는 대로 가면 안 돼, 사우디를? 사우디를? 모르겠어요. 아빠가 안 보내줬어요. 아... 국내 교육이 더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좀 더 젊어질 필요가 있는 게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이니까 피도 그렇고 뭐 뿡도 그렇고 뭐 또 다시 뚝딱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아 그게 사실 좀 궁금했어요. 다시 뚝딱이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중요한 게 자기 노래가 있어야 돼. 뚝딱이송이라든지 뭐 아, 그런 거 있어요. 있나요? 뚝딱이송이? 있어요. 어, 한번 들려줘. 저 노래 그거죠 뭐 들어왔을 때 얘기한 거. 그거죠 뭐 들어왔을 때 얘기한 거. 뚝따라따 뚝딱따 이거. 뚝따라따 뚝딱따 이거. 뚝따라따 뚝딱따 이거. 뚝딱따 이거. 아, 뚝따라따 뚝딱따 뚝따라따 뚝딱따 뭐 괜찮으세요? 세게 부딪히죠. 아파하셔도 돼요, 선배님. 선배님, 아파하셔도 돼요. 아, 저 개인기 하나 해도 돼요? 해. 기생충에서 가정부 아줌마의 뚝딱이 어린이의 꿈인데 가정부 아줌마 성대모사 한다고? 제가 좀 연기적으로 또 승부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재밌긴 하다 그래요. 모니터에 가정부 아줌마가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뭐 찾으러 왔다고. 안녕하세요. 사모님 계시죠? 저 여기서 아주 오래 살던 사람인데요. 지금 돌려 모니터 위에 액자 보이시죠? 윤희, 토토, 진희 여기까지예요. 뚝딱아, 똑같아. 귀엽다 근데. 귀엽네. 뚝딱이도 다시 한번 이제 좀 라이징이 되고 싶은 거지? 예. 내가 볼 때는 패턴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옷이랑 헤어스타일하고 이거 지금 26년 된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닌데 조금 오래됐어요. 저 의상팀에 계속 저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색깔로 염색을 하고 이거 요즘 엄청 힙한 색깔인데. 아니야. 근데 원래 26년 됐다며 그 색깔이. 네. 그러니까. 좀 변신을 해야지. 야, 모자도 그렇고. 26년 전에 저 색깔이었어, 머리가? 와, 그랬구나. 그러면 조금 파격적인 변신. 핑크로 한번 바꿔봐. 아, 뭐 이렇게 머리 탁 해가지고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이빨 교정 좀 하고. 그래. 그 매력이라고. 아니, 근데 이제 너무 오래 했잖아. 네. 근데 아버님은 따로 고민 없으시죠? 아, 저도. 인기가 다시 한번 올라가보고 싶다. 아, 충분히. 예전에 저도 인기가 좀 있었던 그 제가 뭐 유행어도 몇 개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무슨 유행어? 아 그때요? 무슨 유행어? 아 그때요? 짠짠 이거 있었어요. 와. 그리고 또 뭐 나도 모르는데 뭐 물어보면 얘기 안 해 뭐 이것도 있었어요. 선배님도 정말 좀 우기시네요. 그리고 얘기 안 해. 이걸 미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체력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아야, 뭐? 아야, 뭐? 천장 안 닿았어요? 살짝 지금 다 버렸어요. 아, 안 닿았군요. 아니 요즘도 계속 지방으로 행사를 계속 다니시고. 예. 뚝딱이는 이제 효도해야 되는데 결혼 생각 아직 없어요? 그래야지 결혼해서 아버지한테 효도도 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나요? 근데 네가 지금 뭐 좀 핫해지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 결혼을라도 해가지고 좀 이슈를 만들어서 뚝딱이 결혼한다. 스캔들이라도 좀 내고 그래봐 뚝딱아. 스캔들이요? 뚝딱이 그럼 마지막 연애는 언제야? 아 오래됐는데 아주 연애라기보단 썸만 탄 건데요. 누구랑? 아 뚝순이라고 있었어요. 아 저기 강변사는 애? 뚝순이 뚝미도 있었고요. 뚝미 뚝순이가 실제로 있는 캐릭터예요? 네. 오. 다 있는 애들. 네. 앞으로 아빠 말씀 잘 듣고 네. 아무리 오래된 캐릭터고 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계속 늘 변화를 해야지 봐주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네. 새롭게 생각하니까 늘 변화하는 뚝딱이가 되길 바라고 이거 깃발 한번 해줘요. 네. 뚝딱이가 뚝딱이 한번 뽑아. 뚝딱이 고민으로 왔으니까 잘 뽑아라. 자, 뚝딱이가 하나 딱 집어. 아, 떨린다. 뚝딱이 인생. 뚝딱이 방송 봤어? 예. 됐어. 네가 뽑는 거 아니야. 안 봤네. 자, 뚝딱이 인생을 말해줘라. 이야. 말해줘라. 이야. 사랑에 누구 있네. 사랑에 빠지네. 뚝딱이. 뚝딱이 누가 있어. 뭐 나타나겠는데 뭐. 그지? 아이쿠. 뚝딱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연락 잘 안 된다는 그래. 후배들 있잖아. 후배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와봐. 그래. 후배들아. 나는 앞으로 그 내가 살게. 더집회하냐고 내가 살게. 같이 회식도 하고 대방어에 한잔 하자. 그래 다음에 꼭 연락할게. 연락 받아야 돼. 아, 대방어에 한잔. 대방어 좋아하네요. 아, 도다리도 좋고. 쭈꾸미도 좋아. 대방어까지 갔으면 딱 좋았을 딱 텐데. 우리 그래 하여튼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이들의 네. 대통령.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파워. 아빠. 아유 아빠. 잘했어. 나도 그런데 쭈꾸미는 좀 아닌 것 같아. 쭈꾸미는 이제 철인데. 그래. 자 우리 뚝딱이 이쪽으로 와요. 아유. 잘했다. 잘했어.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에 계신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내. 그래, 엄마한테 해라. 엄마 건강하시죠? 아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여보 사랑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엄마 사우디 있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 왜 했어요? 괜찮아. 원래 그때 녹화를 엄마 사우디에서 그 대보름달에 늘 그래서 그쪽에서 더운 나라에서 엄마가 그 얘가 엄마 보고 싶다 울고 그러면 그걸 보여줬어요. 그렇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여기 촬영 때문에 왔는데. 아, 누군데? 안녕하세요. 들어온데 뭐 막았어 중간에 누가? 아, 예. 들어온데 제가 누구냐고. 누군지 물어볼 수 있지. 야, 약간 이름. 이름 제가 본명은 전현식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예, 전현식입니다. 일단. 현식이는 무슨 현식이가 무슨 이쪽 일하나 보구나. 배우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느낌 나는데. 영화 쪽에 이제 그치? 예, 일을 하고 있어요. 영화 배우요? 그러니까 보조 다녀... 출연도 하고 또 큰 거 들어오면 그것도 나름대로 또 소화하고. 예. 너 그러면 방송 쪽 하는 영화 쪽에서는 이름 뭐로 쓰는데?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한 네 번을 바꿨습니다. 뭐 불러봐. 우리 장점이다. 너 장명은 진짜 불러봐. 잘한다. 처음에 제가 이제 활동한 이름이 전동훈이고요. 봉신주라고 두 번째 이름입니다. 봉신주? 밭들봉 귀신신 술주라고 해서. 술 먹는 귀신이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봉국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봉국봉? 봉청운. 와, 왜 이렇게 봉으로 갔어? 봉으로 다 가구나. 뭐 누가 어디 갔다 온 거야. 봉청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제 이름이 전권하입니다. 야 봉? 야, 근데 봉은 왜 이렇게 쓴 거야? 봉은 누가 해라서? 봉준호 감독 뭐 그런 거야? 그쪽. 뭐야? 솔직히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좀 사연이 있는데 제가 원래 야구선수를 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운동 쪽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피트니스 쪽에 일을 트레이너 쪽에 일을 했었습니다. 트레이너. 초반에 쭉 열어 가지고 잘 됐었습니다. 잘 되고 계속 2015년까지 한 5년간 하다가 친구 그러니까 동갑이죠. 동갑인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갑자기 이제 너는 배우로서 성공할 관상을 가지고 있다. 장모님이 엄청 많은 그러니까 진짜 중국의 큰 부자라고 하셨어요. 그 친구의 장모님이 결혼할 사람의 와이프의 장모님이 그래서 저한테
내가 너 영화를 100억을 투자해 줄 테니 그때는 이제 제가 100억을 투자해 줄 테니 그때는 이제 제가 전현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근데 배우라는 꿈은 원래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가 예,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친구가 갑자기 탁 끄집어내주니까 제가 거기에 손을 잡은 거죠. 세상 모르고 그냥 일만 하다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 전까지 와이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의 월급을 줘라. 그러면 내가 6개월 동안 너를 정말 100억의 투자 값어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해서 300씩을 계속 만들어서 주면서 이제 그때 당시 수중으로는 그래도 한 현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7천만 원을 이 친구랑 예, 다 6개월 동안 트레이닝하면서 월급 주고 제가 왜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말을 믿고 첫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친한 친구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피트니스 그 운영을 했을 때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그 운영을 했을 때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네. 뭐 지난 일이지만 100억을 투자받고 뭐 그렇게 저거 한 사람이 왜 너한테 300만 원을 월급을 받아? 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페이스피싱 나온 거야. 얼굴 맞대고 그냥.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좀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속을 만큼 되게 많은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이름을 이제 바꿔준 걸 믿게 된 계기가 제가 난 너의 귀인으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아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실제로 점집에 그 점쟁이가 저한테 이분이 당신의 귀인이라고 하면서 거기도 섭외한 거지 거기 지인 아니야? 자기 지인? 섭외한 거지 돈 50만 원 주면 무조건 해주죠. 네. 그래서 영화를 찍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왔다고 하면서 좀 독특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저한테 같이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같이 기도해주고 70km를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일산부터 강화도까지 70km로 12시간을 걸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같이 해주네, 걔가 그래도. 예, 같이 하니까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번지점프를 55m를 처음으로 뛰었습니다, 얘 때문에. 저는 3층 높이도 못 올라갑니다. 솔직히 이게 생긴 건 이래도 무서워해요, 고소를. 근데 그날 그 번지점프를 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성인용 기조기를 알아봤어요. 왜냐면 제가 괜히 이걸 또 오줌 또 지릴까 봐 그 정도로 그다음에 여기 점이 그 친구가 그 볼펜으로 이거를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볼펜, 힘... 너 고통 뭐 고통 참면 달인이니?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정육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정육점을 하면 넌 백종원처럼 큰 사람이 된대요. 배우에다가 왜 갑자기 백종원이 나와? 너는 뛰어난 머리가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 뭐 시나리오 쓰는 능력도 있지만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능력도 있으니까 고기를 썰어봐. 그럼 6개월 동안 고기를 썰면서 네가 아이디어가 나온대요. 정육점에 들어가서 일을. 뭔 일인지 나는 뭐 뭔 말인지 모르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야 너 그렇게 안 생겼는데 되게 강할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안 보여드렸는데요. 이 문신이 제가 그 친구가 하라고 그래서 이 흑룡 문신하고 이 미키마우스 문신을 제가 이 팔 전체에다가 했습니다. 중국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흑룡의 기운이 감싸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 말을 믿고 전체 문신하기 전에 장미로 문신을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장미 있는 이파리를 이렇게 수은으로 그 지져가지고 저한테 이걸 막 지운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주작이다 뭐 이런 게 얘기하는데 저는 네 안녕하세요. 아 주작이 아닌 건 알겠어. 네 표정이나 진짜 진지하고 주작이 아닌 건 알겠는데 놀라운 건 너야. 네가 이렇게 믿는다는 네가 놀라워. 네가 저를 속이기 위한 시스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알아. 뭐지 알아. 제 친한 친구가 또 있습니다. 사기꾼 친구가 따로 전화를 해서 야, 너 우리 장모님 집에 가서 만찬해서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술을 먹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라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듣고 뭐 대리석에 난 처음 보던 집에서 뭐 하더라. 아, 이거 사람이 진짜... 씌우려면은 빠지고 그러는 거야. 막 이상한 그런데도. 그러니까 와이프 그 여자분 중국 여자랑 스피커폰으로 저한테 들려줍니다. 우리 장모님이 얼마 투자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이제 뭐 얼마 100억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같이 가서 같이 절을 하고 눈물 흘려주고
저희 할아버지 산소를 같이 가서 할아버지한테 와, 앞에서 걔도 진짜 해주고. 아니 뭐 속을 내면 속일래. 걔도 근데 그러고. 날로 먹지 않는데 고생한 사기꾼이네 그래도. 같이 현장 답사 다 가지고. 70km를 걸었대잖아 같이. 웃어서 미안해 진짜.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빠져나왔니? 제 친구가 궁금한 이야기와 예, 제보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제보를 했는데 그 친구 여기 와서 우리가 제작진 들어가면 도망갈걸요?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그 친구 절대 안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PD님이 들어오자마자 어 이거 뭐야 뭐야 하더니 갑자기 막 줄행랑을 치는 걸 보고 제가 첫 번째 충격을 먹었고요. 왜 현식 씨한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서 골탕 먹인 거예요. 제가 잘 나가는 뭐 수입차 타고 했던 모습이 보기 싫었구나. 네, 보기 그냥. 싫어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 제보에 나오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 살려달라고. 아 오히려 자기를 살려달라. 그리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제가 뭐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라 좀 그랬습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도 이것 때문에 이제 매일 술 드셨고 동생들은 다 떠났고 그리고 사람들 오해도 많이 받았고. 뭐 이 와중에 너 혼내는 것도 아니고 저거 네가 힘들었겠지만 제일 가슴이 아프고 한 건데 내가 볼 때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는 잘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겠지만 이거는 네가 그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잘못된 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 관장을 갑자기 영화 100억짜리 영화 투자해가지고 거기 주인공으로 너를 쓰겠다라는 게 허황된 얘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좀. 지금 누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나야. 저희가 서장훈 씨 주연으로 캐스팅하겠다라고. 어? 지금 나한테 와서. 그럼 나 같으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이 사람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책임을 지려고 내가 나를 주연으로 써가지고 500짜리 영화를 만들어요? 난리를 칠 거야 나 같으면. 저도 정신 차리려고 이제 그러니까 온 거죠. 정신 차리는 것도 그냥 차리면 안 돼 너는. 내일 모레 뭐 뭐를 너한테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믿고 이러면 넌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도대체.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네가 굳은 결심을 가져야 돼. 네 힘으로 한 발 한 발 더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제대로 된 배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걔는 내가 볼 때 걔는 고소를 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고 걔는 재질이 해야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한 사람 인생을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4, 5년을 이랬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배우를 계속 가는 거야?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지금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스터디하고 그래. 단역으로 나쁜 녀석들도 나갔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비스트란 영화도 제가 계속 오디션 놓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했던 오디션 연기 있으면 하나 해봐. 그 영화 이병헌 선배님이 나왔던 철창에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했던 연기. 저 이제 외국 가요, 만대로. 우리 엄마 맞은 만큼, 나 맞은 만큼 하루 동안 다 때려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우리 엄마한테 얼씨도 거리지 말라고. 내가 가만 안 놔둘 테니까. 여기까지. 그래.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잘했고. 야, 좋았어. 응원하고 연기 전문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네 연기를 우리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 좋았어. 하여튼 뭐 몰입됐어. 더 노력하고 열심히 계속. 얘가 말해줘 너의 인생을. 집어 뽑지 마. 딱 집어놔. 아휴 우리 현식이 일단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야 똥 야. 세네. 세 됐다 이거. 전세 전세. 네가. 예전에 네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다 끊어내고 훨훨 날아가라 이런 뜻이야. 근데 네 땀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얘기들을 절대 믿지 말고 네 스스로 노력해서 훌륭한 배우가 되길 바랄게. 배우 현실로 잘 살길 응원할게. 화이팅! 화이팅! 좋은 말씀. 이제 한번 얼굴 기억나서 영화에서 나와 또 기억하겠다는 시가. 기억할게. 안녕하세요.
들어와. 안녕하세요. 에휴,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좋은 일만. 좀 자, 이름. 김향선이요. 오지헌이. 오지헌? 네. 개그맨 오지헌. 네. 이름? 미니라고 해. 그게 고민, 혹시 고민이야? 여기는 100% 약간 좀 사랑 쪽인 것 같긴 한데. 남자지 뭐, 남자. 현선이도 너 한번 사랑에 꽂히면 한없이 다 주는구나, 그냥. 누가 메인 고민러야? 현선이 거, 어, 그지? 네. 느낌이 넌 딱 그런 게 있어. 네, 남자예요. 그래. 너 딱 보면 알아. 지금 무슨 일 하니? 저요, 골프랑 리조트 쪽에서 격리 일해요. 예. 어디 쪽이야, 동네는? 사는 곳은 의정부인데, 일은 수서. 아, 분당 쪽에, 아, 수서? 네, 그쪽에서 해요. 어떤 문제야? 제가요, 전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 전 남자친구한테 너무 호되게 당해서 어떻게 당했어? 네, 전 남자친구를 계속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반복하고 뭐 여소도 받고 여소 다른 여자 소개도 받고 여소. 바람도 피고 막 잠수도 타고 이제 다른 남자를 못 만나겠더라고요. 아. 지금 남자친구가 너무 저를 좋아해줘서 만나는데 그만큼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 사귈 때 전 남자친구 너 사귀는 도중에 그 여자 다른 여자 만났다며. 네. 말 개똥이야? 뭐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얼마나 사귀었는데 너? 전 남자친구 2년. 전 남자친구는 뭐 하네? 전 남자친구는 기술 쪽에서 일을 하고. 기술 쪽이 어떤 기술 쪽?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무슨 기술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기술을 얘기해? 무슨 뭐 싸움의 기술? 뭐 이거, 아니요, 아니요. 이거 빼. 기술이야? 무슨 뭐야? 기술이야? 약간 전기랑 샷시? 그쪽을 같이. 샷시? 샷시 전기, 아 인테리어 뭐 그쪽에 맞아, 있구나. 맞아, 그쪽을 공업사 했고. 뭐 이거. 전 남자친구는 샷시를 너한테 내린 거 아니야, 아예. 그지? 못 잊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헤어진 이유가 뭐야? 차였어요. 네가? 네.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는 저도 몰라요. 사귀고 데이트하고 이럴 때 데이트 비용이나 뭐 이런 거는 누가 냈어? 전 남자친구가 대부분 냈죠. 그래? 너한테 뭐 돈 뜯어간 건 없고? 뜯어간 건 없는데 한 달에 차비만 40만 원밖에 나왔어요. 40만 원밖에 나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지? 의정부랑 부산에서 장거리 연애를 했거든요. 네가 다 간 거 아니야. 아, 네가 갔다고? 네가 간 거 그건 뭐 네, 그건 네 책임이고. 그래서 아니, 만나다 보면 호되게 당했다면서 왜 지우지를 못해, 기억 속에서? 제가 원래로 따지면 전 남자친구랑 올해 결혼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네가 좋아했지? 25인데 네. 근데 나 궁금한 게 너 지금 현재 남자친구 있다며. 네, 있어요. 근데 너 여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그 남자친구 거 보는 보면 거... 기분 나빠할 텐데. 너 안 떨어져서 헤어지게 해달라고 괜찮겠어? 우리한테. 얘는 지금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게 더 커. 아, 근데 전 남자친구도 지금 현재 저한테 연락이 다시 오는 상황. 그러니까는 얘 지금 흔들리는 거 같아.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어디서 또 얘는 어디서 만났어? 그러니까 현재 남자친구는 아직 만난 지 한 달이 안 돼서 아는 지인의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를 만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연애를 안 하려 했다가 술자리 몇 번 하다가 이제 친해졌는데 이제 다른 남자랑 놀지 말라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네가 받았어 그 얘기를? 예, 받긴 받았죠. 또 받았네 또. 받기도 잘 받아요. 너무 던지기도 잘 던지고 받기도 그럼요. 잘 던지고. 지금 남자 너한테 잘해? 지금 남자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얘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너를 진짜 네 마음으로 완벽하게 다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자극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맞아요. 뭐야? 왜 그래? 왜? 어떤 게 그런 거야? 원래 네 이상형이나 외형적으로 전 남자친구가 더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가깝지? 둘 다 비슷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한데 성격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 제가 좀 약간 성격이 조금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래서 전 남자친구는 저를 한 번에 딱 잡아주는 스타일이고 지금 남자친구는 너가 뭘 하든 다 이해해줄게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얘는 좀 나쁜 남자 좋아하네. 야! 너 혹시 저기 뭐야 연애 참견 보니? 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너 진짜 너무 좋아해. 너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로 가. 거기로 가. 거기다 사연을 보내고 너는 거기서 거기 독한 사람들 많거든? 아, 막 아, 압니다. 거기서 홍군형이 나야 돼. 야, 내가 볼 때는
너는 내가 볼 때 거기 요거로 내가 해줄게. 얻은 게 뭐냐 진짜. 한 번도 그냥 단 하나의 여자친구인 적이 없었어. 단 하나의 여자친구인 적이 없었어. 맞아요. 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알아? 너는 그 와중에도 지금 또 너를 잘해주려고 노력한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가 연락이 다시 온다니까 마음이 흔들려. 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네가 아직 덜 당했대. 네가 아직 덜 당했대. 당했다. 아직 더 당할 게 남아 있어. 더 당할 게 남아 있어. 이걸 맨날 누가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가. 너 상담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너 뭐라 그랬어? 엄청 욕했죠. 그랬는데 말 안 듣지. 그럼요. 어? 지가 다 느껴봐야 돼. 그래서 너는 여기 오늘 온 목적은 뭐야? 우리한테 호되게 네. 혼이 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겠다 이거지? 네, 그럼요. 너 호되게 혼나야 돼. 왜냐면 안 그러면 야. 너는 계속 이런 일만 반복해.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될까요? 아이. 계속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될까요? 아이, 고개 겨운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걔, 너 이거 방송 보고 너 헤어지자 그래, 이제. 근데 내가 볼 때 걔도 그럴 거면 헤어져. 너 이 사람 갖고 장난치는 거야. 어? 걔는 너한테 얼마나 잘해, 뭐 잘해주려고 노력한대며 어떻게 잘해줘 걔? 그냥 일단 계속 그냥 출퇴근 시켜주고 출퇴근 시켜주고. 너무 좋네 진짜. 너 아주 훈훈형 나야겠구나. 야, 의정부에서 수석까지 출퇴근 시켜준다고? 야, 왕복 4시간? 너 4시간이지 가는데 2시간 무정부에서. 걔는 일을 뭐 하는? 대리기사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 영업 쪽 일을 영업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 자기 시간이 네, 많아요. 둘 다 약간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많이 마시면 항상 취해도 집앞까지 데려다 주고. 현재 남자친구 어디 살아? 현재 남자친구요? 미아 사거리. 미아 사거리에서 의정부 가서 의정부에 태워서 분당 데려다주고. 자, 미아 사거리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미아 사거리에서 의정부 갔다가 수도 갔다 오는 거야. 그나마 다행히 노선이 그냥 그쪽이니까 미아 뭐 그러니까 그나마 수익. 아, 나 걔가 너무 불쌍하다. 나 걔가 너무 불쌍해 진짜. 걔는 조만간 폐차하겠다. 야, 걔는 뭐야? 걔는 근데 얘는 지금 전화 온데 나 자기 다시 만나야 되냐고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데 아유 나 진짜 진심으로 넌 이거는 야, 진짜. 이건 어떤 건지 알아? 너 지금 이 얘기를 여기 와서 꺼낸 거 자체로도 그 사람하고는 인심이 끊어. 그럼 헤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온 거잖아.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상처고 그것도 남자야. 네. 그건 너무 자존심 이건 자존심 진짜 이게 뭉개지는 일이야. 너 그 사람하고도 헤어져. 헤어지고 네. 그 전남친 네. 정신 차리고 연락 끊고 네. 너 이제 새 출발해. 너 그러고 당분간 얘 한 1년 동안 아무도 사귀지 말고 반성 좀 하고 어? 너 의정부에서 수석까지 대중교통으로 몇 시간 걸려? 2시간이요. 2시간. 너 그걸 계속 타고 다녀. 이제. 그래서 그 소중함을 네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 네 스스로. 어? 오반기가 너 인생에 다 얘기해줄게 그냥. 집어봐. 알지? 그럼. 에휴, 지가 네가 좋다 했는데 뭘 알아냐 그거를. 라고 말리냐. 여봐봐. 술하고 말리냐. 여봐봐. 너 세대인 거야. 너 아주 세대인 거야 그냥. 얘한테도 세대고 그래. 거기도 세대고 다 세대인 거야. 맞잖아. 너 의정부에서 수서 하루에 지네 집도 아니고 4시간을 출퇴근 시켜준다는 게 보통 의지 가지고 될 것 같아? 안 되죠. 너, 나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너는 그 마음을 진짜 그냥 당연시 받아들인 당연시도 아니고 그냥 너는 그냥 진 뭉갠 거야. 근데 그 친구도 그게 행복했으니까 아니, 행복했지 그렇지. 뭐.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했다. 이 먹이사슬, 이 지긋지긋하다. 걔는 얘한테 주저분해 진짜. 씨. 걔는 얘한테 이 시간을 운전하고 지 마음을 다 줬는데 얘는 부산에서 전화 오면 내큼도 KTX 타고 데려. 부산 가고 KTX 얘는 참 빨리 부산까지 가야 돼. 내큼 얘는 계속 부산까지 가고 얘는 금방 의정부 금방 의정부 진짜가 있어. 그냥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혼냈는데도 제 말은 안 들었는데 이번엔 꼭 들을 수 있게 좀 세게 잘 말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열정적으로 홍군형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정감가게 생기셨네. 안녕하세요. 이름 정병주입니다. 44살입니다. 정병주? 정. 오늘 무슨 일로? 아, 지금 제가 아내랑 같이 못 살고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랑 생이별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사실은 저 국제 결혼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태국 사람이에요. 네네네. 지금 이제 혼인 신고를 한지는 한 6년 됐고. 6년 됐고. 결혼식은 이제 2018년 9월 29일날 이제 태국에서 먼저 했어요. 와이프가 못 오니까. 근데 왜 같이 못 살아? 와가지고 원래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6년 됐으면? 근데 좀 비자 관계가 있어서. 결혼 비자가 지금 계속 불허가 되고 있어요. 결혼 비자가 지금 계속 불허가 되고 있어요. 왜? 결혼을 한 상태잖아 지금. 네네네. 혼인이 돼 있잖아. 혼인이 돼 있는데 네. 왜? 양국 다 돼 있죠. 근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한국에서 불법 치료를 했어요. 한국에서 불법 치료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네네네. 아 그게 걸렸었나 네네네. 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야, 형님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법적인 그게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건 변호사나 뭐 이렇게 찾아가야지 우리한테 우리한테 온 이유는 뭐 어떤 거지? 그냥 이제 뭐 답답해서 그냥 하소연도 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같이 못 사는 거다 그냥 고민도 좀 얘기 좀 하고. 그럼 아내는 지금 태국에서 네네. 식구들하고 살고 있고. 네네. 제가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 네,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하니까 연락은 매일 하고 영상통화 영상통화 뭐 하루에 1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가 되게 사랑으로 가득 찼어 지금. 아, 와이프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와이프는 한국 나이로 52, 52이에요. 뭐? 52이에요. 뭐? 52이요. 연상. 네네. 8살 연상. 저도 재혼이고 와이프도 재혼이에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애들은 있고 저도 한국에 제 아들이 한 명 있고 와이프도 태국에 이제 두 명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태국 자녀분들은 뭐래? 앞 새 아빠잖아 이제. 아빠라고 해요. 아 진짜? 네네네. 처음에 갔을 때는 오빠라고 했어요. 아들내미도 오빠, 딸내미도 오빠. 그랬더니 오빠 아니야 아빠야 아빠. 했더니 아, 그때부터 이제 아빠라고. 보고 싶겠다 매일매일. 많이 그립죠. 그래서 이제 제가 태국 한번 갔다 오면은 또 이제 헤어질 때 공항에서 많이, 맞아, 많이 맞아. 울어요. 와이프도 많이 울고 저도 그냥 비행기 타서 그냥 혼자 훌쩍훌쩍 대고. 아니 그럼 본인이 태국 가서 사는 건 어때? 아 그렇지 않아도 그걸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일도 네네네, 해야 되고 일도 하고 또 태국 가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래 막연하게 네네. 태국 가서 뭐 그리고 또 갑자기 뭐 그렇지 않아 무에타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아들 때문에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빠 태국 들어가 산다고 절대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좀 그렇지 네. 이제 올해 고3 올라갔거든요 아들이. 아니 근데 아무리 불법 체류를 했다고 그래도 결혼을 하면 이게 다 인정되지 않나 이제 나라에서 하는 생각은 그냥 범법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제가. 없지. 예. 예전에 그런 결혼 많았잖아. 그 위장 결혼 네, 네, 네. 그런 오해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진짜 사랑해서 뭐 이렇게 오는 거다는 뭐 속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없는 그렇지, 거고. 방법이 없지. 예. 야 다시 약 좀 근데 기간이 아 아이가 있으면은 모든 거를 떠나서 그냥 올 수 있어 비자를 내줘요. 아 아이가 있어. 근데 임신을 하면 아 네. 그 아이는 둘 사이에 그런 개 이세계 같은 건 없는 거잖아 지금. 제가 마음 둘만 됐어도 열심히 노력해 볼 것 같아요. 아, 그래 와이프가 쉬운 둘인데. 그치. 네.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약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변호사분들이 좀 자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몰라요. 뭔 얘기를 하실 수 없어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더 이상 그 진료 뭐 수술해주고 이러는 건 안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딱한 사항이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좀 연락을 해주세요. 물론
뭐 불법 체류하고 한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확인할 게 많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통화를 몇 번 하는지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선처의 네. 여지가 있을 것 같아, 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병준아 하여튼 다 또 좋은 일만 있기를 뭐. 자, 이거 네 인생 점이야. 아내가 얼마만큼 순조롭게 딱 이제 이거 많이 아프니까 하나만 딱 카드가 얘기해 줄 거야. 이 카드가 얘기해 줄 거야. 이걸 많이 뽑네 사람들이. 이 카드가 얘기해 줄 거야. 이걸 많이 뽑네 사람들이. 이해를 야. 대박이네요, 이게. 이게 뭐죠? 엎질러진 물. 엎질러진 물. 엎질러진 물. 이미 이제 아내가 오는 거야. 물은 엎질러졌어.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어. 이제 다 해결될 거야. 알았지? 어. 네, 그렇지 않아도 주위 분들이 자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들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네. 그러지 마. 맞아. 둘은 혼인을 했어. 네네네. 그런 말 들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 아, 이해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길이 생길 거야. 네.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봐. 그냥 좀 속 시원히 얘기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지난달에 장인어른 돌아오셨을 때 오빠 같이 오랫동안 위로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애플 한국에 꼭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 애플 사랑해. 인물이 좀 낫는데 얘가. 요즘에 우리 성황이 고민이 없을 텐데. 결혼과 동시에 각방 위기? 각방 위기? 제수 씨가 실망한 거야. 진지하게 생각해봐. 이건 때려쳐야지. 결혼도 미루고 다 해야지. 저는 20살 때 사고로 다쳐가지고요. 하반신은 무슨? 마비.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왔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의사를 할지 변호사를 할지. 의사, 변호사. 뇌가 다른가, 다른 사람. 제가 좀 히어로가 좀 되고 싶어갖고 강력 범죄자들이 때려잡아야겠다. 바로 가서 빗방망이 나. 엠마! 주소를 때리는 줄. 헬커스 봐! 별명이 트윈 센스 메이커라고 이제 남자를 여자로 만든다고.